안녕하세요.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으로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싸니까 안 사는 겁니다. 비싸니까 안 사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사고,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안 사는 거죠.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집값이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점점 더 분양 시장이 절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상황들은 뭐, 6개월, 1년으로 그칠 게 아니라, 3, 4년 이상, 뭐, 심하면 5년까지도 갈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지금은 절대로 분양을 받거나, 건매를 사거나, 매매를 할 시기가 아니다. 뭐, 집을 살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뭐,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둘러보고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3, 4년 뒤에 아주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전국에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50억을 찍었어요, 60억을 찍었어요. 뭐 반포에 뭐 무슨 아파트가 뭐 평당 1억 돌파, 뭐 30평대 뭐 35억, 38억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그게 전부 다 그냥 헛소리였다라는 거, 개소리였다라는 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잠실에 아파트 28억 찍었어요. 30억 찍었어요. 어쩌라고요? 그다 까보면은 뭡니까? 개인이 법인한테 넘기고, 그 법인은 알고 보니까는 그 개인이라고 하는 이가 만든 법인이고, 뭐, 사실상 자전거래였던 거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나중에 보면은, 뭐, 취소해버리고. 그래놓고 언론에다가는 뭐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등뭐 1년 사이에 뭐 5억이 올랐다는 등 7억이 올랐다는 등 온갖 개소리를 다 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진짜로 믿은 2030들 연걸들이 그냥 이제 다 뒤집어 쓴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경제적인 범죄자고 경제적인 살인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브랜드 아파트도 계약을 포기한다고 브랜드 아파트 어쩌라고요? 뭐 이름만 그냥 갖다 붙이면은 가격을 1, 2억, 3억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그 내부에 그 구조나 아니면은 품질이 정말로 브랜드급이 아니라 뭐다 하청주잖아요. 하청줘가지고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건데 무슨 브랜드 아파트냐고요.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나 무슨 아파트 살아요. 뭐 이런 말로 그 사람의 뭐 경제적인 신분을 드러낸다. 온갖 개소리로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욕심 덩어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 가격, 뭐 부동산 가격에 자기가 부자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뭐 차도 다 비싼 것만 샀잖아요. 5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짜리 수입차, 뭐다 할부로 사면서 자기는 뭐 아주 부자인 것처럼 그냥 가시하고 드러내고 살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전부 다 빚덩어리였던 거죠. 뭐, 오디오도 뭐, 수백만원짜리. 자전거도 수백만원짜리. 뭐, 어디 여행을 가도 뭐, 럭셔리하게. 뭐, 호텔 가서 호텔식 뷔페. 인당 뭐, 15만원, 20만원짜리 먹고. 뭐, 전망 좋은 뷰에 뭐, 침실도, 객실도 뭐, 50만원, 60만원. 뭐,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진짜 부자 된 것처럼 착각을 했죠. 뭐, 극소수의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흉내 내고,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2% 초반, 중반 막 이러다가 지금은 5% 6% 이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둘러보니까 아,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상가도 팔아야겠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갭 투자해가지고 갭 투기해서 사놓은 집들 어떻게 하지? 또 이러고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종부세 낼 시기 오고 종부세로 웬만한 사람들, 뭐, 뭐야, 연봉을 내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 욕하고, 정부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뭐 문재인 욕하고, 뭐 이러면은 상황이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삶을 어떤 식으로든 살아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뭐 나아지는 거지. 뭐 대충 이렇게 마음만 먹고,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만 하면 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잘 둘러보고 잘 살펴야 됩니다. 뭐 이제 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밀어내기 이제 물량을 쏟아낸다고 하네요. 뭐 그러면 그럴수록 미분양이 더 늘어나겠죠. 뭐 이제 금리 인상되고 이자 부담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한 이들도 계약 포기를 한답니다. 경기도 광양시 인덕원 자이 뭐 500가구가 선착순 분양이 됩니다. 뭐 10월 25일 날 508가구 무선이 청약했는데 6명만 청약에 나섰대요. 시작할 때는 5.6 대 1의 경쟁률 1순위 마감됐는데 뭐 대부분이 계약을 안한 거죠. 뭐 안양시 평촌도 뭐 그렇다고 하고요. 예. 뭐 서울도 뭐 구로구 오리동에 뭐140가구 중에 120가구가 무선이 청약이라는데 뭐 당첨자 90%가 계약 포기한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나마 저들이 청약하고 난 이후에 계약 포기라도 하면 뭐 계약금 안 들어가고 뭐 나중에 뭐 청약 시장에 뭐 10년입니까? 얼마입니까? 뭐 청약 못하는 뭐 그것만 이제 제약을 받지 뭐 재산상의 손해는 안 보니까요. 근데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는 시점쯤에 이제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잔금 치러야 되는 사람도 큰일 났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분양만 받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분양 시장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 뭐다? 가격이 너무 택도 없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누가 삽니까? 사면 덩신이죠. 바보 덩신이고 호구죠. 그러니까 안 산다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1년, 연 3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 분양할 거고요. 분양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뭐 그러면 그때쯤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죠. 그때 돼서 둘러봐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서두르는 것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이번에 버스가 가면 안올 것처럼 그 관련돼 있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번 버스가 지나가면 다음에 또 버스가 온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번호의 버스를 타고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수 있는 거지. 급하다고 아무 버스나 탔다가는 돌아가고 안 가면 누구와 손해입니까? 남은 손해입니다. 그 버스에 아무도 버스에 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투기의 버스, 투기라고 하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누가 대가를 치릅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